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. 박 직무대행은 7일 오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. 또 영수회담과 함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. 박 직무대행은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이라며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,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도 말했습니다. 이어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.